예, 킹크랩이죠.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위해서 특별 제작한 프로그램 이름에 이 킹크랩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킹크랩을 동원한 댓글 조작은 닉네임 촛보와 서유기 등 4명이 전담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해외 서버를 둔 킹크랩은 드루킹이 체포된 뒤에 지금은 삭제된 상태인데 이들 중 4명 중 2명은 드루킹과 함께 붙잡혔고 서유기도 그 이후에 구속됐지만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촛보는 여전히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촛보는 킹크랩 부축 전에도 서유기 등과 함께 매크로를 이용해서 댓글 조작을 주도한 인물이어서 이렇게 되면 추가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서유기 박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댓글 매크로 조작을 4명이 담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본인을 포함해 드루킹과 함께 체포 구속된 둘리 우모 씨, 솔보나르타 양모 씨, 그리고 촛보 등입니다. 경공모 일반 회원들이 댓글 작업을 할 기사들을 가져오면 이들 4명이 조작을 실행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서유기는 또 댓글 조작에 처음엔 매크로를 썼고 킹크랩이 개발되자 올해 1월부터 시험 작동을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드루킹은 댓글 조작을 위해 네이버 아이디가 필요하다. 자녀와 배우자 전화번호로 아이디를 하나씩 더 만들어서 보내달라며 지역 제한은 풀어달라고 경공모 회원에게 지시했습니다. 킹크랩은 드루킹 구속 직후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킹크랩 개발에도 관여한 IT 담당 트렐로는 본인이 삭제를 했다고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지고 있지만 깡통폰 조달과 댓글 조작에 관여한 촛보 등은 여전히 불구속 입건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어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